아하! 안녕 친구들! 빠박사야! 오늘 출발하는 루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출발은 주문진입니다. 주문진에서 출발을 해서 대구, 지금 제가 있는 대구 만촌동까지 오는데 루트가 대충 303.4km에 5시간 22분이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편도 주행으로 이제 이 정도 거리를 달려본 건 솔직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백두간대로가 69.1km, 경북대로 21km, 경북대로, 그죠? 아무튼 오늘 일정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일단은 해안선, 해안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길도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길도 좁고 좋지 않기 때문에 최단거리, 가능하면 최단으로 올 수 있는 경북대로는 솔직히 고속도로에 준할 만큼 잘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강원도 요 구간, 그러니까 주문진에서 태백, 태백에서 봉화나 예천까지만 내려오면은 그 뒤로부터는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걔한테 아무도 못 봤을 기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은 얘가 지금 제 동생이 이 오토바이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보고 고쳐달라고 하던데 처음에 냉간 시동 시 예열을 아무리 하더라도 나와서 이제 처음 스타트 할 때 시동이 스르륵 꺼진답니다. 그래서 진짜 스르륵 꺼지더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아까 전에는 잘 올라왔잖아요, 지하주차장에서, 그죠? 이게 그 클러치 어시스트 쪽하고 뭐 얘가 기능이 제대로 안 됐는지 클러치 어시스트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 뒤로는 정상 작동하는데 약간 그랬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그냥 또 바닷가 근처니까 또 그냥 돌아가기가 좀 섭섭하니까 해서 이제 바닷가에 사진 한 장 찍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 확실히 우려했던 것만큼 춥지는 않아요. 괜히 패딩 가져왔나 싶기는 했는데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패딩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주문진하고 태백, 정선 이쪽은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K9 아저씨가 굉장히 좀 빠른 템포로 잘 달리더라고요. 그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이 아저씨한테 빨대를 꼽으면서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고객끼리 나오니까 역시 재미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근데 뒤에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지금 노면에 드문드문 이제 물기도 있고 이래 응달 젖는 데는 물기가 덜 말라서 난 물기 많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왼쪽편에 모래를 뿌려놨더라고. 반대편 차선에 응달진데 무직해가지고 막 모르겠고 일단 봤는데 보니까 그게 얼었던 거였더라고. 예. 지금은 잘 모르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이제 태백으로 접어들면서 태백 정선으로 들면서 안개가 자욱해지고 공기 기온 자체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한 2, 3도는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땅에서 아지랑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아지랑이가 아니고 이거 안개처럼 뭐 이래 저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추운 데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패딩 입고 가는데 와들와들 떨었어요. 갑자기. 아, 노면 온도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몸살이고 살살 따라가기로 합니다. K9 아저씨 운전을 잘하네요. 아무튼 추웠습니다. 그래 춥다 못해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다 여기! 하면서 약간 고속 와인딩 이런 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저 시작 마저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